아무 걱정하지 말아요. 우리 함께 노래합시다. 그대 아픈 기억들 모두 그대여 그대 가슴에 깊이 묻어버리고 저희가 이제 한 프로젝트 도중에 좀 가슴 아픈 사연을 겪게 됐어요. 아이들을 어떻게 도울까라는 생각에 한번 저희의 콘텐츠로 한번 이들을 한번 도와보자라는 생각에 이러한 자선 파티를 열게 되었습니다. 제 지인을 통해서 좋은 치즈 행사가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어떤 행사인지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저희가 이 좋은 뜻을 보태서 공연에 동참해서 힘을 보태줘야겠다. 그래서 힘이 되는 노래를 들려줘야겠다라는 생각으로 공연을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지인분의 소개로 이런 취지로 후원을 하고 있다고 알고 듣고서 저희도 운동센터에서 운동복을 후원해 주는 걸로 후원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사실상 사회적 이슈가 좀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이슈를 듣고 이 부분을 관광으로 넘어가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거를 조금 더 좀 현실적으로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를 고민하다가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은 사실 막 큰 돈을 기부하거나 이런 건 불가능하니까 그런 문화를 만드는 데 일조해보자 이런 생각이 들어서 같이 일하는 동생들하고 지금 이런 파티를 한번 해보자 이렇게 기획을 하게 됐죠. 네. 마음이 아팠고 사실 저는 남자라서 생리대를 어느 정도 여자애가 쓰는지 그런 걸 잘 몰랐어요. 근데 주변에 저희 어머니나 아니면 저희 이제 친척 누나나 그러한 분들이 정말 이건 안타까운 거다라고 해서 제가 한번 기사를 찾아보니까 정말 마음 아픈 일이더라고요. 네, SNS 통해서 소식을 들었었는데 어떻게 보면 소녀에서 여성으로 축복받아야 될 시기에 그렇게 안타까운 사연을 겪게 돼서 너무 마음이 안타까웠습니다. 일단 마음이 많이 아팠고요. 그리고 저희 밴드 동료들도 다 좋은 취지라고 생각을 하니까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공연을 하고자 했습니다. 제가 뭐 생리대를 써보지 않았기 때문에 처음에는 크게 그동안 계속 쭉 이슈가 되었던 일이라고 들었는데 크게 공감을 못하고 있다가 또 주변에 어머니도 그렇고 뭐 주변에 이제 여성분들 이야기를 많이 듣다 보니까 이게 정말 심각하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돼서 처음에 사실 안 믿었어요. 거짓인가? 이런 생각도 했어요. 너무 오바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갑자기 울컥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더 성공해야겠다 이런 생각도 들면서 한편으로는 자칫 잘못하면 이게 남 일이 아닐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좀 들었어요. 저랑 비슷한 애들이 저는 나름대로 잘 살고 풍족하게 살고 있는데 저와 대비되게 걔네들이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고 좀 안타깝고 마음이 그러더라고요.
사실 그래요. 이제 여러분들의 더 많은 참여와 그리고 작은 관심이 이 사회를 바꿀 수 있다는 것, 네, 그거를 좀 잘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일단 저부터도 열심히 해서 잘 모든 세상이 잘 바뀌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제 본인의 것들이 항상 중요하고 자신의 일들이 항상 삶에 치여서 살다 보니까 주위를 많이 둘러보지 못하고 하다 보니 소외된 그런 계층의 어려운 분들 이런 쪽에 많이 시선이 못 가게 되는 게 사실인데 조금만 둘러보고 조금씩만 도와주고 하면은 많은 힘들이 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서로서로 더 관심도 가지고 도와줄 수 있는 것들은 서로 도와가면서 힘을 내면서 살아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함께하는 친구들이 하는 공통적인 생각이 나누는 것에 대해서 멀리하지 말자. 그러니까 언젠가 성공해서 나누자 이게 아니라 지금 할 수 있는 거면 지금부터 하자. 약간 이런 생각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분들도 사실 그렇잖아요. 저한테는 만 원이라는 돈이 별거 아닌 돈이 될 수도 있지만 그 돈이면 생리대를 두 팩을 살 수 있는 가격이 될 수 있거든요. 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런 거에서부터 시작을 한다면 이런 문화들이 만들어진다면 분명히 저소득층 아이들 뿐만 아니라 이 사회에 어떤 좀 힘든 사람들에게는 도움도 되고 자연스럽게 사회도 발전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많은 참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